은은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조명 아래엔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서로 다른 모양의 유리잔이 정말 많은 이곳. 저기 보이는 기계는 어디서 많이 본 것도 같은데요. 물을 끓이고 있는 주전자도 보이네요. 한쪽에선 사람들이 모여 기분 좋게 수다도 떨고 또 무언가를 마시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30번지 에빈의 커피 이야기. 이곳은 바로 충무로역 근처에 위치한 한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커피 전문점이 정말 많죠? 사람들이 커피를 자주 즐기다 보니 주변에 커피 전문점도 많이 생기고 그만큼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동국대학교 주변에 맛과 향이 좋기로 소문난 한 커피 전문점에 바리스타분과 함께합니다. 은은한 커피향과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 속에 한 남자가 분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4개 산토스 하나. 이분이 바로 김태원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바리스타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을 저렇게 집중해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손님들이 주문한 커피를 솜씨 좋게 만들고 있네요.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제가 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들어왔어요. 근데 점심 때는 이렇게 들어오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점심에는 빨리 가라는 손님들이 많아서. 지금 저녁이라서 좀 천천히 나가도 괜찮아요. 커피요? 그냥 저기 남산 근처에 카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카페에서 들었어요. 개인 카페.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해요? 어떤데요? 커피 만드실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되세요? 네? 커피 만들 수 있으신 거 종류요? 메뉴판을 보시면 아, 제가 몇 가지 안 세봤네요. 그냥 뭐 메뉴판에 있는 거 하고 나머지 이건 그냥 만들어 여러 가지 만들어 보고 이제 맛있으면 메뉴를 추가하고 이렇게 되겠죠. 따로 뭐 배우러 다니시거나 그런 거 있고 네? 네, 특별히 배우진 않고요. 좀 시행착오로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직접 만들어 보시고. 네, 그래서 좀 작년 9월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제대로 안 나가는 메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라떼 같은 경우가 뭐 그냥 우유 데펴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거품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온도도 적당히 맞추고. 솔직히 그때는 좀 미숙했던 게 있었어요. 지금은 좀 이렇게 책도 보고 뭐 한 이틀짜리 교육? 네, 그런 거 갔다 오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보통 혼자 가요. 많이 드세요? 힘들죠. 여기 일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빙하고 커피 만들고 그런 거 있죠. 근데 혼자 하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죠? 이것저것 있잖아요. 정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힘들죠. 아르바이트 안 쓰세요? 조만간 쓰려고 사실래요. 손님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수다삼매경이군요. 손님들에게 김태원 바리스타의 인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자주 제가 원래 그 탄자니아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약간 고소한 맛 때문에 좋아하는데 아까 이거 처음 마셔보는 커피인데 거기 고소하다고 써있어서 나도 제일 좋아한다 얘기해주세요. 제일 맛있어요. 처음에 마음에 드는 점은 오이를 아직 잘 모르겠을 거 없어. 이거 하나밖에 아직. 근데 저는 이제 여기가 요즘 커피 전문점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스타벅스나 뭐 커피빈이나 이런 데는
여기 좀 분위기가 산만한데 여기 오니까 너무 친절하고 카페가 진짜 카페처럼 알려요. 카페에다가 쓸게요. 제가 카페에다 쓸게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거리가 하루에 영업이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혼자 가게의 모든 일을 하려다 보니 힘든 점도 많아 보이네요. 설거지는 진짜 남겨고 간 적이 없는 거야. 하루 종일 피로가 많이 쌓였나 봅니다. 연신 피곤한 모습으로 뒷정리를 하고 있는 김태원 씨. 되게 경쟁이 되게 치열해졌고 앞으로 더 그런 거라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걸 매주나 사실 뭐 저희도 이렇게 많이 차별화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핸드 드립으로는 좀 더 그 원두의 맛을 더 살리면서 저 나름대로 그런 뭐 메밀을 내리고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조절하시는 거고 약간 맛이 달라요. 아, 2개월 만에요?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그냥 많이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2개월 동안은 그냥 여기에서 이제 메뉴를 정하고 뭘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건 많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상태에서 가게를 차리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도 기분은 어떠세요? 당연히 좋죠. 그럴 때가 제일 보람이 있어요. 딱 그 소리 들었어요. 네.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집커피 맛있어 막 이런 소리 나면 손님들이 뭐 커피 맛있다고 할 때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주문한 커피 싹 비우고 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도 기분이 좋고 저만의 맛을 받고 싶어요. 잠시 쉴 틈이 있을 때나 영업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손님들에게 가끔 이렇게 기타를 쳐주곤 한다는 김태원 씨. 바리스타인 그와 그의 기타 소리는 분위기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온갖 서류와 컴퓨터 앞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인보다 커피의 향을 맡고 음악 소리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리스타. 그것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